네, 정치 좌충우돌 인터뷰 이재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죠? 예, 금방 가네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이재호 고문은 어떤 일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 김의겸 의원 예. 발언한 거 그건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죠. 예. 김의겸 의원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예전에 기자 시절에 뭐 아, 내, 예. 내, 저, 의원할 때, 예. 기자할 때, 예. 뭐 몇 번 만난 것 같긴 한데. 예. 예.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김의겸 의원이 발언이 처음에는 나는 그냥 한번 그냥 이게 물어보는 걸로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뭐 사실입니까? 물어보는 걸로 알았어요. 예. 예. 그럼 뭐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쭉 지켜보니까 이게 민주당 이걸 갖고 아주 정치 공격으로 딱 삼아서 이걸 쟁점을 만들려고 그 하더라고요. 네. 그 일이 되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니까. 이건 규멸해야 되잖아요. 규멸해야 되는 건 간단하잖아요. 김의겸 의원 재판 김의겸 의원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하고 현장 가보면 되잖아요. 현장이 어디냐? 어느 집이냐? 가보자. 지금 김의겸 의원이 현장 집을 지금 지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의겸 의원도 못하고 그 매체도 보도한 네. 매체도 어딘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짜인 거죠. 예. 보나마나. 그러니까 현장 가보자. 간단하거든. 뭐, 긴 말 필요 없다. 앞장서라. 어느 집이냐. 그 집에 가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구조 훑어보고 그 집 주인, 식당 주인 불러다. 왔냐, 안 왔냐. 그리고 제보자 불러다가 여기서 봤냐, 안 봤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면 그는 윤석열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사실이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의겸 의원 혼자 이야기한 거면 뭐 김의겸 혼자 국회의원 그만두면 네. 되는데 민주당이 이게 당력을 가세했죠. 가세해서 네. 한번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이 해산해야 됩니다. 네. 저런 정당이 있을 수 있나요? 그냥 김의겸 의원 개인이 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어떤 사실입니까? 물어보고 또 한동훈 장관도 뭐 아이 그 뭐 사실 아닙니다. 한번 넘어갈 일인데 이거 뭐 당이 완전히 그냥 힘을 줘갖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 투쟁화하니까 이건 책임져야 될 문제죠. 예,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윤석열 정권이 만약 사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 어렵고 안보 어려운데 대통령 법무장관 데리고. 로펌 변호사 30명이나 데리고 밤 새벽까지 술 먹고 노래했다 그러면 그 정권 유지되겠어요? 예. 사실이면 정권 무너지는 거죠. 그런 정권을 어떤 국민이 지지하겠어요? 이 어려운 판에 대통령이 그렇게 술 먹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그날 로펌 변호사들 30명이나 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정치 투쟁거리로 냈다면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 해산해야죠. 저. 예. 저 당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봤어요. 예. 처음에는 그냥 김의겸 의원 개인이 그냥 뭐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한 장관은 뭐 아이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가만 지금 며칠째 계속되잖아요. 뭐 민주당 여기다가 아주 당력을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거 정치 투쟁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 점검, 현장 가봐야죠.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 제보자 불러내고 식당 주인 불러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없더라, 엉터리다. 그런 민주당 책임져야죠. 자, 그러면 이재호 고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김의겸 의원은 항변하기를 아, 이 정도도 질문을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아, 당연하죠. 예, 예. 아, 국회의원이 사실이냐는 걸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제보가 들어와서 의문 나서 물어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김의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는 녹취록도 틀었단 말이죠. 예, 단순히 이게 단순히 의혹이라서 물어본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거 완전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타겟으로 삼아서 정치투쟁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기정사실로 몰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저 같다면 네. 그런 녹취 파일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녹취 파일에서 이야기한 그 당사자에 네. 대한 취재가 안 된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취재가 돼야 그 집이 어딘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집도 가서 취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저는 못 쓴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요. 네. 이제 야당의 예. 원내대표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뭐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 제보 들어오는 걸로 다 이야기하면 이건 정치가 안 돼요. 그 제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팩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서관 보내갖고 현장에도 조사를 지켜보고 또 주변에 여러 군데를 확인해갖고 예. 제보를 확인하고 그래서 아 이건 십중팔구 맞다.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이게 약간 미심쩍다. 그럼 이야기 안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예. 그런데 김의겸 위원이 벌써 몇 번째인데 저거는 단순히 의혹을 물어본다는 차원이야. 국회의원이 할 수 있죠. 아, 국정감사자 아니라도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라도 뭐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녹취록도 틀고 그것도 뭐 유튜브 그것도 관계자도 매체에서, 예. 매체도 포함이 돼 있고 이건 아주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기다가 민주당이 또 가세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국회의원이 의혹을 물어보겠다는 차원을 넘어버린 거죠. 예. 지금은. 그래서 사실이라면 정권이 무너질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예. 민주당이 해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예. 거네요. 나 첫날은요. 처음에 예. 들었을 때 그 저 다른 방송에서 묻길래 그랬어요. 예. 아 이거 한 장관이 말이야. 그걸 갖고 무슨 그런 걸 갖고 무슨 장관직을 건다고 그러냐 말을 그렇게. 아 그렇게 물으면 아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날 거기 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뭐 당신은 나는 직을 건데 당신도 직을 걸겠냐 뭐 이렇게 싸움하듯이 달려들어서 예.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건 단순히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정치투쟁하겠다는 거구나. 이래 되면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예. 그 사실을 예. 누가 확인해서 제시를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은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밝혀라인데 그거를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밝혀야 할 의혹을 예. 제기한 쪽에서 밝혀야죠. 아니, 한동훈 장관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해버렸으니 한 장관은 예.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면 그걸로 끝난 거고 예.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면 김의겸 의원이 제보자 데리고 현장에 가야죠. 현장에 가서 한 장관들은 당신도 현장에 오너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 와보십시오. 여기가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 주인도 불러내고 제보자도 불러내고 무슨 동백아 노래 불렀다는 그것도 들은 사람도 예. 내고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지. 현장을. 예. 현장 근처도 안 가고 말로만 주고받고 정치 공격하면 정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정치가 막가도 어느 정도 뭐 의심이 가는 거에 물어볼 수 있죠. 그야 뭐 안 물어보겠습니까? 아 뭐 19일 날 20일 사이 뭐 새벽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술 먹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예. 그럼 뭐 사실 아니면 아 그 사실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건 그렇게 끝나는 사실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투쟁 거래로 민주당도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예. 민주당도 김의겸 의원 들어 당시 현장에 가봤냐? 그럼 그 집 사진 내봐라. 그럼 술집 그 음식점 이름을 대봐라.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음식점 이름도 못 대고 그 음식점에 사진도 못 내는 거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는 것도 못 밝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야 설사 당신 말이 맞다 하더라도 당신 근거를 못 대지 않냐 그럼 더 조사해 갖고 이야기해라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민주당이 여기서 당의 힘을 실으면 그 되겠습니까? 김 의원이 지금 또 대변인이잖아요. 더 그렇죠. 더구나 예. 당직자인데. 예. 그럼 뭐 대변인 그만두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은 사실이 아니면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 그러죠. 이게 예. 심각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건 진짜 저 뒷골목에 뭐 꼬마들 장난하는 거나 동네 깡패들 주고받는 거나 똑같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갖는 일이 있느냐? 갖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끝자를 봐야 되잖아요. 뭐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럼 김의겸 의원 앞장서야죠, 현장은. 네, 이재호 국민, 김진태 지사 지난번에 그 회생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금융시장,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어져서 정부에서 50조 원의 자금을 내겠다고까지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베트남 출장 갔다가 하루 앞당겨서 들어오면서 기자들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라고 질문했더니 조금 미안하죠. 좀 미안하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참 귀에 걸린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건 누가 들어도 귀에 걸리죠. 예. 조금 미안한 게 뭡니까? 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 어? 그리고 그 할 때도 말할 때도 선언할 때도 그 경솔하게 했지. 아, 기재부에 물어보고 내가 도지사긴 하지만은 네. 내가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물어보든지 아니면 당 정책실에다가 지금 우리 도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파장이 어떻겠냐 물어보고 해야지. 그 덜컥 그 많은 돈을 그래 해놓고 뭐 다행히 와서 뭐 2050억을 12월 15일까지 갖겠다니까 일단 뭐 사람이 의욕이 앞선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이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정의 책임자인데 저렇게 가볍게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물으면 조금 미안한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합니다. 네. 이건 뭐 아유 제가 정말 실수한 겁니다. 어? 뭐 가온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정말 사죄합니다.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머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장난처럼 조금 미안합니다. 아, 그 말이 되나요, 그게? 네. 이재호 군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 시간 나면 그 레고랜드 근처 의암댐 순환도로 자전거 도로 있거든요. 있습니다. 한번 예, 예. 갔다 와보셨어요? 예, 가운데 예. 제 양평에서 춘천까지 예. 가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레고랜드 한번 보시고 다음 예. 주에도 레고랜드가 혹시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 그때 또 질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